지난 12월 26일 2013년도 아름다움문화센터 교육강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유리모텔에서 27일 늦은 오후 동두천 기업인협의회 2012년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종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소유산 공주봉에서는 2013년 개사년 10년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3년 두드림 시무식이 지난 2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개사년 새해 1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는 교육강사 공개모집이 있었는데요. 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30명의 강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2013년도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강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조희성 아름다운문화센터 원장 등 내빈들을 포함한 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전달 및 2013년 교육운영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1년간 위촉된 강사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강의를 유도하고 이날 센터 직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공개 채용을 통해 위촉된 30명의 강사는 2013년 1년간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소속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교육을 지도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두천 기업인협의회가 2012년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가 지난 12월 27일 늦은 오후 유리모텔에서 2012년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송년회는 기업인협의회 회원과 오세창 동두천시장, 박형덕 시의회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들도 함께 참석해 201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1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의 개회 선포를 시작으로 간단한 경과보고 및 기업인협의회 활동 영상을 시청했으며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과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동두천 기업인협의회는 매년 각종 간담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 기업인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 도모와 동두천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2년도 종무식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찬 개사년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31일 동두천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2년도 종무식이 열렸습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 동두천시 각 실과소 동장, 각 부서 과장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에 공이 많았던 각 기관 및 공무원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송년사에서 2012년을 되돌아보면 동두천시에 많은 변화와 이슈가 있었던 한 해였다며 2013년도에도 동두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2012년도 종무식은 그동안의 시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희망찬 개사년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2013년 개사년 새해를 맞이해 소유산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영하 12도의 날씨와 많은 눈이 내려 아쉽게도 해돋이는 볼 수 없었는데요. 동두천 시민들은 소유산 공주봉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3년 개사년 새해 동두천시 소유산 공주봉에서는 신년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일 동두천시는 영하 12도의 날씨에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해돋이는 보기 어렵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목적지인 공주봉에 도착해 애양동지의 부회장인 홍서구 시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오세창 동두천시장, 박형덕 시의회의장 등의 새해 인사말과 만세 삼창을 외치며 2013년엔 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해마다 첫날 첫 행사니만큼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비록 해는 안 떴지만 또 이렇게 눈 오는 또 그런 설경도 아름답고 이미 여기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마음에 이미 희망에 찬 해가 떴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두천 애양동지회에서 주최한 이번 2013년 소요산 해맞이 행사는 등산을 마친 후 준비된 따뜻한 식사와 새해 소원을 적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며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 희망찬 동두천의 미래를 기대하며 열린 두드림 시무식, 동두천 시립 이단풍물단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013년 두드림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013년 개사년을 맞이해 희망찬 동두천의 미래를 기대하며 마련된 이번 시무식은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로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신년사와 박형덕 시의회 의장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으며 곧이어 모두 자리에 일어나 동두천 시민의 노래를 재창했습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신년사에서 당당한 동두천, 자랑스러운 동두천, 모두가 함께 오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2013년도에도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비판과 뜨거운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부 행사로 동두천 시립 이단풍물단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이 이어져 이날 시무식에 참여한 동두천 시민들에게 2013년 새해 행복과 기쁨을 가득 안겨줬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